지금 인구가 많이 있어서 지금 한 부산 건너편을 미워해. 안 봤어. 얘기는 들었어. 꽃다귀. 그건 저 영예 집에서 해먹었어요. 안 돼서 누가 먹고? 그래? 그건 오늘 저 할머니 집에서 떡볶이 때도 먹고 그런 뜯어 먹었지. 누가 먹나? 에이, 우리 집에도 어머니가 맨날 보내준다고 밥을 하루에 두 끼 먹고 간데 고구마만 삶아 먹는다. 고구마 먹기 싫어가지고. 옛날에는 나무 껍데기 먹지. 고구마는 좋은 거야. 삐죽 같은 거 참 좋고 맛있다고 밀가루 껍데기 좋다. 무밥이 참 맛있어. 무밥도 실상 맛있는 거예요. 그것도 무밥에도 팥카라는 거 많이 섞어서 먹고 그래서 양이 반냥이 일제 때 말은 전쟁 때 그걸 다 아무 사람 참 어렵게 살았지. 전쟁 있었고 원래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서 전쟁까지 있고 막 그래. 일본 놈들이 또 뺏어가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다 뺏어가고 관령이